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자,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주식 투자 실패 원인은 성격과 공부 없는 투자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 강의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딸이 옆에 있다가, 제 방송을 듣는 분인데, 그러더래요. 아니, 엄마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 나이에. 공부 그만해. 그래서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스카이를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야. 스카이는 자격증을 따는 거지만, 그죠? 스펙을 쌓는 거지만, 주식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뺏겨가지고, 내가 목숨이 이상해져. 돈을 벌면 그냥 여유롭게 사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돈다 뺏기면 완전히 뭐 목숨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 왜 공부를 하냐? 주식은 투자보다 공부와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 경험이 우선이다. 많은 책들이 뭐 모의 투자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쓴책 갖다가는요,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쓰레기통에다. 아, 모의 투자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람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거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또이 책에서 저 책에서 모의 투자 얘기하면 남의 책 뺏긴 거예요. 그죠? 아니면 누가 써줬거나. 다 쓰레기 책들이에요. 왜요? 모의 투자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야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투자를, 개인 투자 실패하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매수. 그죠? 아이, 그냥 급해요, 빨리. 자신만은 돈을 벌 것이라는 교만감. 맞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벌 거야.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나는 번다는 어디서 보장이 돼요? 부신 종목 사놓고서도 자기는 부자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거 엉뚱이죠. 템플턴도 왕년에 왕초보일 땐 똑같았어요. 여러분도 왕초보는 똑같을 거예요. 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또, 방관을 잃은 단기 내동매매. 급등 나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또 가서 장대 양봉 나오면 쫓아가서 매수해요. 그죠? 수익이 안 나면, 예? 무조건적인 또 장기 투자.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본전 심리에 수익이 안 났을 때 어떤 일을 벌려요? 무조건 장기 투자래요. 잘 생각해봐요. 내려가는 종목에 본전을 찾고자 물타기. 거기다 또 부추기는 사람까지 있어. 아, 빨리 물타기라면 빨리 본전을 찾는다고. 전문가에 대한 100% 신뢰.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100%래. 제 방에 와서도 오는 분이, 아,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100%요? 아니, 그러면 뭐라 해요? 그럼 회원 데리고 뭐라 전문가를 해요? 자기가 돈 벌어서 그냥 보따리 싸갖고 시골로 나가지요. 100%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했다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홀로서 길 가야 돼요. 전문가 다 벌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전문가도 여러분과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해서 그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마스터 마인드잖아요.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하면 뭐래요? 못 들고 가면 꽝이고. 그죠? 뭐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매매하니까 꽝이고. 그죠? 또 몰래
적당히 비중을 지켜서 사라 그러면 몰래 질러버리고, 장대 양복 나오면 쫓아가서 왕창 사버리고, 그게 뭐예요? 공부 안 돼 있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는 간단해요.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 적절한 주식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언제 매수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매도만 어렵다고 그래요. 아무 때나 매수하면서 매도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면 하락하고 팔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왜 그럴까요? 사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선정할 만한 기준이 없고 우량한 기업을 찾아낼 안목이나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선정 기준이 없잖아요. 저걸 왜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두 번째는 우량할 종목을 기업이 어떤 업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어떤 될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없잖아요. 또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천주만 사거나 아니면 누구 귀가 얘기한 정보를 듣거나 그런 걸 매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뻥한 거 왔어요? 축하드려요. 아, 황금 ST? 저평가 종목이니까. 지금은 장이 뭐죠? 중성주 장인데. 자, 피터 린치는 그래서 기업의 재무 수치를 보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치면서 상대방 카드를 보지 않는 것 같다. 작은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지금 볼까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종목, 예? 황금 ST. 예? 자, 이게 무슨 나쁜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그냥 가만히요. 2016년, 2018년까지 들고 갔으면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저는요. 저축만 했어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아예 여기다가 그냥, 천만 원만 저축하지, 뭐. 천만 원만. 그럼 얼마예요? 96%입니다. 그러면 100% 잡고 1년에 33%씩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다 저축할래요? 여기다 할래요? 후리후련이 한달 배우고. 난 정말 어리석었네요. 왜 주식이 이런 건지를 몰랐죠. 배우질 않았으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7년 적금을 뒀는데요. 지금 35% 수익이거든요. 1년에 5%씩 줘서 지금 35% 수익 났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7년이요? 지금 몇년 됐어요? 3년 됐는데 96%야. 그거 왜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아, 은행 부자 되고 해주려고? 그런데 주식은 못하는 거래잖아요. 주식하면 큰일 난대잖아요. 주식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했나요? 여기다 사서 지금 3년을 들고 왔는데 망했어요? 은행에다 저축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또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은 다 부자래요, 참. 아, 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다 놓고 지금 3년을 갔더니 96%. 여기서 잘라 먹었으면 얼마냐, 이게. 야, 181%. 그럼 1년에 뭐요? 2년 반 동안에, 3년 잡아도 1년에 60%씩 준 거야? 대박. 아니, 100만 원 집어넣으면 60만 원씩 계속 3년을 준다고? 아, 그런 저축을 왜안 해? 돈을 싸들고 가서 해야지요. 은행에다 왜 저축을 해? 여기다가 돈 갖다 싸들고 갖다 그냥 갖다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1000만 원 집어넣으면
600만 원씩 3년이면 1800만 원을 주는데 아니 무슨 짓을 해요? 여기다가 저축하면 부자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해요. 가만 있어봐요. 오늘도 급등 나가야 돼요. 급등 상한가. 아 이거 몇백 백만 원 잘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잘라 먹으면 오늘 안 되는데 오늘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 철학은 당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나 좋은 종목에다 그저 사서 너무너무 가치가 싸. 아니 시가총액이 1500분이 안 가. 근데 기업의 가치를 봤더니 이거 뭐 3천억이 넘어. 무슨 돈을 이렇게 잘 벌어서 2600억이네. 너무 싸잖아. 아이 나 사야지. 전문가님 이거 살까요? 아, 사. 좋은 집인데 뭐 너무 싸잖아요. 그냥 사요. 사요. 아이 전문가님 뻥 나갔어요. 너무 싸잖아. 그렇지.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죠. 주가는 알아서 오는 거예요. 좋은 투자 철학도 투자 철학이면 너무 어렵나요? 원칙도 여러분이 훈련과 인내 결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원칙이 좋고,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 않고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올라가면 자르느라 바쁘고, 조금 올라가면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느라 바쁘고, 모았다고 모아서 또 자르고, 가다가 떨어진다고 잘라버리고, 결국 여러분은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고 사는데 수수료로 뺏겨, 세금으로 뺏겨. 증권사는 좋아하죠. 아유, 가만 있어봐. 트레이더를 막 키워야 돼. 이번에 우리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시죠.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단, 예, 20번 이상 매매 없으면 수익률 대 1등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많이 팔고 사야. 나도 돈좀 벌잖아. 안 팔고 돈 수익 내가지고 그 사람 1등 시켜주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금융상품은 여러분을 위한 금융상품은 세상에 없어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상품 아니에요. 참 무섭죠? 그렇게 알고 나면. 자, 그래서 투자 철학은 기질에 관한 것이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실험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멘사협회 회원들, IQ 154인가요? 155 이상 사람들을 주식 투자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멘사협회에서 주식 투자한 거를 수익률 조사해봤더니 연 5%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주식을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도 머리가 나빠서 주식 못했나요? 아니면 또 역으로 공인회사가 왜 돈을 못벌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재무 분석을 못해서 그럴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죠. 야, 재무 분석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공인회사는 다 돈을 벌었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공인회가 재무 분석을 못해서 돈을 못 벌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재무제표를 잘 만들지는 알지만 기업에 필요한 재무 분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 분석을 안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실제 우리 유리원이 왔는데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깡통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래요? 그랬더니 전 지금까지 재무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인회 계산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투자의 성격이 좋은 기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워런 버핏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선량하다고 돈을 버나요?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과 배짱, 그리고 뚝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기질이잖아요. 아니, 가만 있어봐. 나 고등학교 다닐 때저 친구, 우리 친구는 공부도 워낙 잘하고 전교 1등이야. 근데 주식 투자하는데 걔가 돈을 잃었으니까 나도 걔보다 머리가 나쁘니까 당연히 돈을 잃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철학은 기질에 관한 것이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기질은 언제나 높은 IQ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놓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착하고 선량하고 악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악하다는 건 뭐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투자 전략이, 기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의 성격은 좋은 기질을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더 주식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가 선량하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가 공부는 못했어도 기질이 느긋한 마음에, 그죠?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뚝심 있게 들고 가는 배짱과 인내심이 있었을 때그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자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내심을 해야 우리가 공부? 진짜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 샀다. 사서 읽고 있는 중이다. 그러시는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공부하시라고 제가 책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주식 투자자, 미국 시장의 백년사. 투자의 기본과 시장 흐름을 얻으려는 책이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아름다운 영어님 읽고 있어요? 그죠? 이걸 보면 업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황의 흐름을 안다면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알죠. 그죠? 자, 내추럴 엔드텍. 개인 투자 실패가 왜 그래요? 뉴스나 모셔놓고 있어요. 내동매매. 그죠? 분석 능력 없이 매수하고 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도 여기서 샀어요. 이거 빨리 팔라고 그랬더니, 야, 빨리 내던져. 그만. 아주 쳐드셔라. 친구니까. 몰라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동창회 한 번도 날짜가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기업 분석을 본다면 매수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자꾸 사요. 얘는 또 뭐죠? 네이처셀. 차, 제 방에 유리원이 왔는데, 자기 친구가 여기서 몰빵을 했대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여기다 대고 왜 몰빵을 해요? 통천님, 아, 그걸 느껴요? 예. 그래서 기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자, 사람들이. 친구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자랑하니까, 나도 욕심, 시기 질투 심해서 그냥 가서 여기서 몰빵을 질른 거예요. 억대를 몰빵하는데 얼마에 90%가 빠졌어. 이거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까요? 90%가 빠지면 9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언제 올지도 몰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바로 몰빵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아니, 500만 원 사서 날릴 생각했으면, 그죠? 잃어버릴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500만 원 투자했는데 혹시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1억을 투자할까요?
이 사람은 1억 투자하면 1억을 벌 생각하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매수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거죠.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간 거잖아요. 안타깝죠. 그죠? 실패 가능성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왜 여기 가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는데. 100만 원만 사보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사지 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다 갖다 1억 몰빵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고생해서 버는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상 나가니까 또갈줄 알고 기다렸다가 또 떨어지면, 아이, 갑자기 하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팔 수나 있어요? 1억을 몰빵했는데 5천만 원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되겠지 그러다가 90% 빠지니까 이건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질르면 안 돼요. 그 뭐에 어긋난 거예요? 비중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분산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분산의 원칙에 어긋났지, 분할 매수 원칙에 어긋났지, 분산의 원칙에 어긋났지, 그죠? 비중의 원칙에 어긋났잖아요. 기본 원칙을 안 하고 지키지 않고 철학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거지.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왜냐면 금요일 저녁은 방송이 없거든요. 일요일 날 저녁 있고, 월화, 수, 목, 금 저녁이 전부 유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방송이. 일요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종목을 사야 될 직장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종목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 저녁, 월화, 수, 목,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만 없고 토요일은 다 쉬는 거니까. 이렇게 금요일에 지금 두 번에 걸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종목을 얘기해줘서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번에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왜? 싸다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싸다는 거예요. 아니, 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 돈을 잘 벌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사라고. 돈을 못 벌잖아요. 사지 말라고 저는 당연히 그랬죠. 아, 저 같으면 이거 안 사고. 아, 감자하는 종목을 뭐라 살라고 그래요? 예, 500원짜리가 싸니까요. 아, 이거 사느니 수소차를 사는 게 낫지. 지난 금요일에 한 얘기예요. 그럼 수소차를 샀으면 지금, 아니, 아, EM코리아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나? 아유, 지난 금요일이 어제야? 여기쯤 되나요? 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 월요일 날. 아, 그럼 수익 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수소차가 뭐 이거 한두 개인가? 수두룩한데? 그죠? 일진 다이아도. 어떤 거든지. 예? 어떤 거든 샀으면 금요일 날 사서 그냥 가만히. 아니, 굳이 여기서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싸니까 산대요. 이거 왜 사야 돼요? 선정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 돈을 보면 전 사라고 그러죠. 얘가. 한 푼도 돈못 구해. 유벌도 다 까먹고. 이 감자 해야 되잖아요. 감자 안 되니까 어디 증자 또 했지 뭐. 제3자 변인 유상증자. 그러다가 이제 또안 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하려면 또 감자탕 또 먹어야죠. 자본 잠식이 돼서 감자탕 또 먹어. 한번 먹었으니 또 먹어야 되지. 여러분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차트로만 하다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곤두박질 쳐서 여기까지 들고 온 사람 봤어요. 제 방에 들고 왔는데 이 지금 손실이 얼마예요? 끔찍하죠? 아, 좋은 주식이라면 들고 가면 또 살아나요. 71% 마이너스.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아, 몰라요. 가다가 50% 벌써 감자를 당했으니까 여기 산 사람들은 다 감자 당해서 5대1 감자, 2대1 감자였으니까 예? 만약에 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50만 원 남는데 주가 또 떨어졌으니까 주가 떨어지고 감자였으면 꽝이지 뭐예요. 그런데 이거 사겠다고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럴 때는요.
좋은 주식이 많은데, 아니, 주도주로 간다고 수소차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 참 안타깝죠. 저는 보면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할 수가 없죠. 유료방송 저녁에 해서 10시 아니면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빨리 끝나는 10시, 늦으면 10시 반. 질문이 많으면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해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이 없는 투자는 투자를 할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9시에서, 예. 지난번에도 9시 반에서부터 10시 반까지 했나요? 아, 11시까지 했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무료니까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은 유료 방송 오는 거고, 그죠? 종목 진단 받으려니까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어요. 1년 만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자, 자신만의 원칙 없는 투자. 명인들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기법과 철학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버핏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저는 생각할수록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초보자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예, 이분이.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돈을 잃지 않는 거래요. 두 번째는요, 제일 원칙을 잘 지키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좋은 주식을 사는 거 종잣돈을 잃지 않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으면, 돈이 저절로 벌리잖아요. 버핏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오늘 사무실에 출근할 때, 신문 한 개하고, 기업의 사업 보고서하고 두 개만 들고 나간대잖아요. 그럼 이분은 또 단타를 안 해봤을까요? 초보자일 땐다 단타 해본 거예요. 돈을 잃어봤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좋은 기업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죠? 돈을 지키는 거예요. 종잣돈을 지키면 시간 여행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종잣돈을 잘 지키면 시장이 하락해도 인내하면 큰 수익으로 보상한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로 꼽는 게 인내심입니다. 그러잖아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겠어요? 제가 볼땐돈 많이 못 법니다, 절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재무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서 투자 원칙을 하나하나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세창을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변화를 보고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했으면 여러분이 왜 깡통이 나요? 왜 여러분이 망해요? 부실 종목을 만져고 정보를 받고 샀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을 매수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못 참았으니까 망했죠. 백할머니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한번 사면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갔대잖아요. 80년대에 100억대 재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보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당장 오늘 장대 연봉 딱 나오면 아이고 팔아야 되나 봐. 빨리 팔아야 돼. 못 견뎌 못 견뎌.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90%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항상 10% 이상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8년 걸리더라고요.
뭐가 돈 버는지. 지금 제 자녀도 하나 있는데, 저는 자녀한테 가서 사라. 월급 타오면 주식 사. 그냥 저축하는 거예요. 내일 팔라고요? 그러면 아예 사질 말지. 그냥 또 사. 그리고 월급 타가지고 가서 주식에다 그냥 묻어놔. 말도 안 되는 게, 일반인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비밀을 알았는데 뭘 하겠어요?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돈을 벌어주는데 은행에다 저축하고 있어요? 좋은 주식에다 그냥 사놓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키워주는 거잖아요. 돈이 저절로 벌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갑옵시다 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뭐 방송에 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주식 농부는 작년에 1200을 잃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건 팔질 않았으니까. 그죠? 저 지난번에도 제가 검색을 해줬지만 대륙재간이 손실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안 팔았잖아요. 돈을 벌 때까지 가만히 놔둬도 시장이 지금 상승하니까 올라가면 1200억이 아니라 2500억을 벌지도 모르죠. 그것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식 농부가, 그죠? 농부가 주식, 뭐죠? 볕씨를 심으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이게 천둥 치고 번개 온다고 세상에 벼를 뽑아버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황금 열매를 열어줄까요? 그거 다 뽑아버리잖아요. 뭐죠? 손실 났다고. 손실 났다가 좋은 종목 사면 왜 뽑아버려야 돼요?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가만히 내보내면 지가 알아서 커요. 아, 시장에 늘 흔들고 난리치고 복석을 부리지요. 그죠? 변동성은 끊임없이 오고요. 근데 기업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녀 보고 월급 다 왔어? 아, 주식 사라. 이번에 얼마나 살 거야? 그럼 그냥 용돈으로 또 묻어. 은행에다 저축하느니 주식에다 저축하면 걔는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폭락은 오히려 좋은 사업을 매수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잖아요. 자살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서서히 매수 들어가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어허, 바닥을 잡고 주가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것이 여러분이 대중심리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심리에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유, 조금 잃었어요. 많이 잃었어요. 그런 좋은 주식 사놓고 전부 손절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 상황은 언제나 흔들리고 간다는 거예요. 늘 시장은 흔들면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분할 매수. 그죠? 분할 매수.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 추천 종목을 사라. 녹십 자세를 사세요. 제 아들도 그냥 사놨는데. 그죠? 돈 버는 기업이니까 뭐, 아이, 가지껏 사놓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또 떨어지면 또 사지 뭐. 그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잘 됐다. 야금야금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주면 또 사고, 분할 매수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흔들리면 무슨 시장에서 이길 수 있나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장기 보유해서 조정의 고통을 인내하면 반드시 믿음에 보답하는 황금을 내가 다 주더라. 그죠? 그래서 미래의 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꿈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요? 예. 저는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돈 아까다가 여기다 사면 뭔 일이 벌어져요, 뭔 일. 예? 이런 거 사면 온데고 덧나나요? 그냥 갖다 묻어놨어. 아,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 많이 올라가면 팔고. 기업이 돈좀 버나? 아, 돈 버나 보네. 돈 버나 한번 보자. 돈 벌면 내가 사고, 돈안 벌면 안 사. 돈 꾸준히 이제 벌고 가네. 좋은 일이 벌어질 건가 본데? 그럼 그냥 사서 또 묻지 뭐. 다음 달에 또 나오면 또 사서 묻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요? 은행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은행에 저축하느니 그 저축을 빼다가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은행에 주식을 사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그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여러분이 한번 검사해 보시죠. 제가 우리 은행 살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요. 제발 적금 깨다가 이거 사라 그랬더니 안 사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8월 27일 날 무료 방송 이게 40% 올라가니까 뭐라 대본 뭐라 그러죠? 너무 올랐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대본에 이릅니다. 아이고 저런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걸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이 돈을 갖다가 은행 1,000만 원 아유 적금 부지 말고 여기다가 적금 넣었으면 이게 얼마를 먹었어요? 100%를 먹었어. 와 대박. 그럼 1,000만 원 담았는데 1,000만 원 생겼잖아요. 은행에서 1,000만 원 갖다 주면 1,000만 원 주나요? 아니 나 그럼 주식 안 해. 그죠? 아 템플턴도 주식할 필요 없죠. 뭐라 주식해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 뭐라해요. 그냥 그돈 갖다가 다 그냥 제가 돈 버는 거 갖다 다 은행 갖다 그냥 쳐 놓고 있으면 아 100만 원이 100만 원 준다는데 그걸 뭐라 해요? 안 주잖아요. 7년 동안 5%씩 35% 벌었대요. 7년 동안. 근데 여기다 놓은 건 그냥 1년 만에 100%를 줬어요. 어떤 거로 부자 될래요? 근데 사람들은 부실 종목 사거든요. 상한가 나간다고. 상을 좋아하다가 상당하는 거예요. 죽으라 골꼬라지라 가는 거예요. 왜 부실 종목 사요? 좋은 종목 선절 안 하면 어때요? 그죠? 지가 알아서 또 가요. 다 이렇게 푹 떨어졌다 또 가요. 그게 주식이에요. 부실 종목은 이렇게 푹 떨어지면 어때요? 감자, 깡통. 상장 폐지됐습니다. 아이고 나 휴지 됐습니다. 파티 게임즈에다 2억 뒀다가 깡통 났습니다. 신택에다 1억 5천 넣었다가 깡통 났습니다. 포스코 캠텍에다가 500만 원 넣었다가 깡통 냈습니다. 아까 예당에다가 2천만 원 넣었다가 부실 종목인지 모르고 샀다가 깡통 됐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감자당에서, 그죠? 현대상선에서 감자당에서 5천만 원 투자했다가 4천만 원 날리고 깡통 직전 가는 거를 구제해서 1천만 원 본전, 예? 1천만 원은 건졌습니다. 한진영 샀다가 깡통 났습니다. 다 부실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산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인지 알면 안 사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추천주 나가면 다 사요. 왜? 전문가가 100%인 줄 알아요. 어떤 전문가도 100%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이게 뭐예요? 에이 마이, 결국 깡통 났죠. 다이상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상상상상 상 먹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 됐을까요? 깡통 났죠. 결국은 이익을 못 내는 적자 기업이 여러분을 깡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안티로 돌아서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내가 성을 갈겠다. 그죠? 도시락 싸고 댕기면서 말리겠어. 기업을 모르면 여러분은 지는 게임을 벌써 이미 간 거예요. 아니, 뭐예요? 주식은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찰뻑찔뻑 흔들면서. 오늘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신고가 나서, 와, 참, 너무 신납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멀티, 캠퍼스. 오늘 떨어뜨렸네? 아, 참, 많이 갔지요, 벌써. 우와, 부럽다. 그죠? 뭐예요? 대한항공. 엄마, 오늘 나갔나? 아이씨, 그냥 땅콩 사건, 뭐, 갑질 논란, 아우성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매수 들어갑시다. 매수 들어갔어요. 어제 신고가를 냈대.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대한항공.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수 들어간다. 오늘 또 신고가를 냈네. 우와. 우리 유리원들 또 신났네. 이게 뭐예요, 이거? 땅콩 사건, 갑질 논란, 아주 마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들에다가 딸들에다가 아주 요란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산 거예요. 이때는 왜 샀을까요? 이때 산 이유가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망했잖아요. 얘가 한진해운한테 물려가지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갔어요. 그죠? 주가가 못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못 갔어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못 갔어요. 왜 그러냐? 한진해운한테 돈 빌려준 게 지난번에 유상증자 참여한 게 3천억. 또뭐 있었냐면 채권이 5천억. 이걸 팔라고 그러는데 팔리지를 않아서 할수 없이 얘가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게또 3천억. 1억 천이었었어요, 1억 천. 한진해운이 살려주려고 아우성 쳤는데 1억 천을 날렸어요. 1억 천이 아니지. 그죠? 1조 천억이죠. 1조 천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얘는 주가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자 내야지, 5천 채권 있지. 그 다음에 뭐요? 3천억. 이거는 날라갔지다. 이제 채권 있어봤죠. 그죠? 채권 발행해주고 자기가 끌어안은 거예요. 거기다가 3천억 돈 빌려줬지. 지난번에 위기였을 때 3천억 유상증자 참여했지. 결국은 한진해운이 안 망할 수 있었, 2년만 참아줬으면 안 망했어요. 60년을 살고 60갑자 환갑이 지나서 망했습니다.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주식이 SOE를 얼마를 들고 있었냐면 28%를 갖고 있었어요. 28%. 언제 팔았냐? 주식을 투자했는데 2014년 12월에 팔았습니다. 바닥에 팔은 거예요. 참, 경제도 되게 안 좋고 시장도 되게 나쁠 때 채권자가 들볶으니까 이 한진해운이 이 SOE 28%를 들고 있던 거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요걸 조금만 참아서 여기까지만 갈 때까지만 참아줬으면 1년하고도 반년만 참아줬으면 이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2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조. 와. 살아났겠죠. 요걸 못 참아주는 바람에 결국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간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한진해운 부실을 추천받아가지고 샀다가 전부 깡통 났습니다. 그것이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 전부 깡통 났죠. 부실 종목은 우린 원체부터 매수를 안 합니다. 저희 회원은 아무도 한진해운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까운 2조라는 돈이 불과 1년 반 전에 매도하면서 이게 망한 거죠.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니까.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느냐? 주식은 크게 가져올 기회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황방송을 하면서. 이거 깨기 어렵다. 그죠? 이 7년간의 매물대를 들고 있던 박스권이 이걸 깨고 내려가면 대한민국 기업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폭망한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제 거의 바닥으로 오지 않았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말이네? 벌써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죠? 이 바닥을 치고 내려간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땐 없다. 따라서 좋은 주식은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주가가 가는 종목이 없나요? 가는 종목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2014년, 2014년, 2015년까지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은데 주도주는 가요. 아까 보여드렸죠? 한샘을 볼까요? 2013년부터 자그마치 1800%가 날라갑니다. 말도 안 돼. 시장은 갔습니까? 아직도 시장 탓을 할 겁니까?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업황해서 주도주가 가는지를 그걸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만 나갔을까요? IS 동수. 얘가 왜 이렇게 2014년 똑같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여러분이 이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모르면, 새아이파파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네. 유튜브에서 좀 좋은 주식을 사셨나 몰라. 자주자주 들르셔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주도주가 가는데, 시장이 떨어졌다고 주도주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주도주를 잡아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주도주 갈때 주도주가 모르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그, 뭐, 시장이 갔어요, 이때? 갔나요? 아무것도 안 갔잖아요. 시장이 이게 가긴 뭘 갔어요, 2013년부터. 아무것도 안 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요. 제가 이걸 사라고. 어? EM 코리아가 경고받았어. 그러거나 알거나. 지금 벌써 얼마 나간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사줬잖아요, 여기서요. 우리 유리원들은. 이게 뭐예요, 이거? 일진다이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예? 풍국주정. 예?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이거. 이게 뭐예요? 유니크. 아이고, 오늘도 나가던데. 아이고, 이거 사줘. 유니크. 오늘도 또 나갔어. 전문가님, 140% 수익 났습니다. 아, 이제 150% 났겠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수익을 가져올 기회를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 어쩌면 가장 돈벌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지도 몰라요. 왜요?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여러분이, 시장이 만약에 5%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종목은 10%가 가는 거예요.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바겐 세일 기간을 여러분은 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무서워해요.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명품 주식은 틈새를 노려서 하락할 때 재빨리 낚아채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비쌀 때는 사람이 몰리지만, 그리고 충동구매를 피하고 우량주를 떨어질 때 매입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안 하려고 그러죠. 에이, 진짜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라고.
돈이 아깝다. 너나 혼자 해라.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그래서 소수는 역시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수익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이제 공부가 안 되는 부실한 종목 매수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또 퇴출당하는 거고. 끊임없이 이것이 자본주의가 허락하는 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주시장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일부 핵심주들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련 중에서 유일하게 한세 분만 지키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시장이 폭락한다.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 제가 그랬습니다. 위험하다. 따라서, 그럼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자금 좀 확보할까요? 그러시죠. 그 요즘에는 주식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실 거예요. 여기 와 계신데. 그죠? 돈을 확보해 놨으니까. 요즘 사는 재미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종목 더 사느라 바쁘신 거야. 왜? 돈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을 줄 거니까 사느라 바쁜 거예요. 부러울 수밖에 없죠. 누구는 돈을 다 써서 물려가지고 사질 못하는데 현금을 더 확보해서 들고 있다가 살라고 덤비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정말 잘하는 거죠. 딱세 분만 있더라고요. 똑같이 들어도 못합니다. 떨어지면 50% 잘라서 들고 있어라. 근데 풀베팅 해놓고 떨어지면 온몸으로 받아내죠.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서 적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맥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좋은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기다리는 거예요. 더 떨어져, 더 떨어져. 싸게 살 기회를 주는데. 근데 백화점은 안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우리가 가면 명품을 사는데, 그죠? 아, 세상에, 루이비통을,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해도. 무슨, 이거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루이비통을 10만원에 해놨더니, 안 팔리더래잖아요. 그래도 명품을 했더니. 그래서 하도 안 팔리니까, 이게, 그죠? 매니저가, 백화점에서 명품인데 안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공이나 하나 더 쳐놓자. 그래서 100만원짜리로 0을 하나 더 써서 100만원으로 고쳐놨더니 아 3시간 만에 다 팔려버리대잖아요. 그래갖고 대박 그 직원이 그 백화점에서 대박 났대잖아요. 그럼 오늘도 지금 공공백화점에서 루이비통 손가방을 100만원짜리를 50% 세일한다 그러면 아마 주술거려. 근데 주식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역으로 가야 돼요. 할인 판매 기간에는, 이상하게 주식은 할인 판매 기간에는 발길이 뜸해지거나 투매에 나서거나 도망가기 바빠요. 막 팔아 제껴. 그죠? 이게 뭐예요? 레밍 효과. 또는 양떼 효과. 양들은 눈이 어두워갖고요. 한 동물이 낭떠러리 떨어지면 그냥 같이 휩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서질 못해요. 우르르 몰려댕기는 또 성격도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아니, 주식이 떨어진다고 좋은 주식을 샀는데 같이 내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레밍 효과잖아요. 양떼 효과.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로 가요? 좋은 주식 사서 막안 팔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돌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다 팔아버려서 깡통 나버렸어. 손절한데 손절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아, 좋은 주식 사는데 손절해갖고 다 그냥 돈을 잃어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할증 판매 기간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서 비싼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냥 몰려고요.
유료 방송도 그럴 땐또 무진장 들어와요. 시장이 폭락하면요, 그죠? 당장 주가가 떨어지면 2, 3일 있다가 도망가 버려요. 야, 그때 좋은 주식을 막 그냥 쓸어 담아야 되는데. 도망가요. 진짜 그래요. 주시장에 올라오면 또 와르르 몰려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을.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역발상이잖아요. 말은 알겠는데, 진짜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요. 그죠? 주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공부하러 가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놓으면 가만히 키우고 있으면 커지는데, 그때는 안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바겐 세일을 미리 신문에 광고를 하고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죠. 근데 주식시장은 여지없이 바겐 세일이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블랙스완은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때 돈 갖고 있는 사람 얼마 줘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예요, 일부를. 끊임없이 제가 유료 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현금 10 내지 20%는 보유하고 가시죠. 기회가 또 옵니다.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현금 비중의 원칙. 그죠? 꼭 가져가야 되는데,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지킨 사람은 지금 배를 두들기면서 싸게 주워 담을 종목이 너무 많더라. 그죠? 그러면 바겐 세일 기간이라고 아무 주식이나 마구 사서 될까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급등 나가다가 3월 달에 상장 폐지. 정지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부실 종목을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면요. 있잖아요. 이런 좋은 주식 사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항공. 그래. 이제 니네들 다 끝났냐? 이제 악재는 다 끝났냐? 최고의 악재 바닥을 쳤다. 이제 매수 들어가자, 우리는. 매수 들어간 게 신고가잖아요. 순식간에 지금 몇 프로 났나요? 이게 여러분이 투자 방법이잖아요. 벌써 얼마 나갔어요? 예? 벌써 24% 올라갔어. 아유, 100만 원 남았는데 24만 원 벌었어. 은행 갔다 나가 왜 넣느냐? 여기다 24%. 벌써 은행이자 몇 프로 버는 거야? 예? 5% 잡아도 3% 잡아서 8년치 이자를 받았네. 아씨, 이거 대박이지. 8년치 이자를 받았어. 5%씩 7년 했는데 적금 붙더니, 복만인도 어서 오시고, 적금 붙더니 35% 생겼대요. 그런데 여기다 가만히 그냥 사서 그냥 놓더니 벌써 24%야. 아, 그걸 해야지.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부실 종목 사놓고 가치 투자라고, 가격 싸다고 가치 투자라고 그러면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양복 입고 집 새기시는 거하고 똑같아.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눈여겨보던 종목이 수급불균형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틈을 타려서, 가만있어, 전문가님, 저 기업의 가치가 있나요? 재무 분석상 괜찮나요? 한번 사볼까요? 좋네요. 한번 사보시죠. 그렇다고 이건 주도주가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100만 원만 사세요. 100만 원만 사서 그냥 맛있게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 벌어주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사죠. 오늘 몰라요. 나갔나? 한번 볼까? 그런 종목이 진짜 있나? 이거 언제 태경? 야, 나도 갔네. 나도 갔어. 아유, 태경 산업도 나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아, 이것만 먹어도 벌써 얼마야. 그죠? 이것만 먹어도 벌써, 예, 21%네. 은행이자 몇 프로? 7년치 이자를 받았네? 은행이자가 3% 받나요? 못 받잖아요? 어쨌든 3%로 계산해도 7년치 이자를 받았어. 야, 그럼 내가 은행에다 적금 안 하네? 좋은 종목에 사면 돈 벌어주더라. 야, 너무 쉽다.
맞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없이 올라가기만 바래요. 주식은요, 변동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싸게 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매도 나오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죠? 저 인간들 공매도 다 없앴으면 좋겠어. 참 재밌어요. 주식시장을 알고 보면 연기금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지만, 증권사나 이런데 돈을 빌려줘가지고 공매도 치게 만들고 돈도 빌려주고 주식도 빌려줘. 수수료 받으려고.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하죠. 그죠? 돈 가진 사람끼리 더 돈을 더 벌게 만들잖아요. 그럼 누구만 죽는 거예요? 모르는 개인만 죽는 거죠. 아, 저걸 내가 많이 샀더니 신용도를 많이 걸어가지고 그 신용 많은 걸은 종목을 또 연기금은 증권사에 빌려줘가지고 공매도 치게 해서 아주 반 죽여버리고 돈까지 빌려서 공매도 치게 만들고 지네는 10조를 날렸대 작년에. 연기금이 작년에 10조, 여러분한테 돈 받아갖고 연기금 만든다고, 그죠? 국민연금 만든다고 10조를 까먹고 있어요. 미친 인간들이죠. 좋은 주식 사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맨날 팔고 살다가, 연기금이 팔고 사다가 돈을 10조를 까먹었어. 돈다 뺏어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요. 아, 좋은 주식 사서 왜 망해요? 돈이 더 벌리면 벌리지. 그냥 이거 사갖고 잘라먹고 저거 사갖고 맨날 그냥 손 팔고 사고 하다가 그냥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0조를 까먹었으니 저걸 어떡하냐고. 국민연금 고갈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돈은 못 벌고 까먹고 앉아있어요. 외국에서 8조 벌어오고 국내에선 8조 까먹고 앉아있고요.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얻기 힘들다. 변동성이 없으면, 이 주가의 변동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싸게 살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주가가 급락해야 되잖아요. 기회가 오지 않으면 싸게 살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벌 기회가 점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정은 없기만을 바라잖아요. 수익을 창조하는 것은 반드시 주식은 조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오면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군가 모든 것을 상실한 듯한 절망감에 빠질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신생 역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폭락해서 여기서 급등 나갈 때 매수했다가 손실을 엄청나게 끌어안고 여기 와서 매도할 때.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끌고 가면서 배를 두둥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손실 무지하게라. 아까 봤죠? 네이처에서 90% 몰빵. 예? 90% 손실. 몰 쫓아가서 몰빵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몰빵했다가 90% 손실 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가 올라가야 본전인데 언제 올라갈까요? 까마득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쫓아가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죠.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운명에 대처해야 하는가, 그래서 운명은 대담한 자들과 보탠대요. 무슨 얘기예요? 남들이 다 힘들 때 얘가, 그죠? 운명이 이 떨어지는 장에서, 자, 너무 웃기죠? 자, 다 도망갔는데 680포인트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폭락할 때, 다 팔고 도망가는 순간,
누군가는 대담하게 주식을 매수하더라. 그래서 운명은 대담한 자들과 버탄대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대담한 자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가슴이 콩알만한 자는 소심한 자는 돈을 벌지 못하죠. 다 함께 몰살하니까. 그죠? 떨어질 때 다 함께 내던졌잖아요. 다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몰살했지. 누군가는 바닥에서 또 사면서 야! 돈이 마구마구 벌리고 있어. 이게 여러분의 인간사예요. 운명의 장난이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은 상품으로 말하면 대바겐세일 기간이죠. 주가가 하락했다고 포기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는 영영 상실하는 거죠. 여기서 사줬습니다. 우리 의원도 이렇게 못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더 들고 가세요. 후회하십니까? 후회됩니다. 그래서 240% 먹고 잘랐더니 더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아난티 또 올라갔네. 아이 나쁜 놈. 그죠? 아이 나쁜 놈. 이게 제가 사준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었어요. 또 샀습니다. 또 샀어. 전문가님 지난번에 이거 액면분할해서 정지당했는데 괜찮을까요? 들고 가요. 무슨 일 없어요. 들고 와서 여기서 240%를 잘라 먹었어요. 제가 50%만 자르라고 그랬어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50%만 자르세요. 그랬더니 다 잘랐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니까 전문가님 후회돼요. 전문가 말 듣고 그냥 50%만 자르고 50% 또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240% 먹었는데도 아쉽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운명은 대담한 자들과 버타는 거예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죠? 또 갈까요? 재밌죠? 자, 이건 뭐예요? 리더스 코스메틱. 여기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수익 많이 났어요. 50% 잘라서 너무 좋아요. 잘 들고 가세요. 웬걸. 여기서 장대 원봉 두 개 딱 나오니까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잘랐는데 잘할까요? 잘했어요? 아, 주도주 가는 종목을 잘라요? 난리 났다. 그럼 다시 사요? 배짱 있으면 사시고요. 이게 얼마나 더 나왔어요? 100% 먹고 좋아했는데, 예? 100% 먹고 좋아하는데 얼마나 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1200%가 날라갔죠. 아이고. 그래서 다시 샀어요. 전문가님, 또 물어방송 왔는데 또 다시 샀어요. 100% 또 먹고 잘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수백 프로 먹을 걸. 잘라가지고 100%, 100% 두 번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주가는 1200%가 날라갔습니다. 안타깝죠. 자, 이게 주식이에요. 예, 또 못 가요. 대주전자. 우리 의원 여기서 바겐세일에 사서 630%를 먹고 여기 내려서 또 샀어요. 이건 참 멋있죠.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참, 이게 참 그래서 주식은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또 뭐예요?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던 종목. 자, 대주주와 가족이 팔 때는 주의하라. 바겐세일이 아니라 팔고 도망가는 먹튀 종목이다. 이거 사갖고 지금 물 먹은 사람 무진장 많을 거예요. 여기서 추천 많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추천, 여기서 추천. 사지 마라. 왜 그랬냐. 이때 6월 달에 동생과 아내가 주식을 십몇 프로로 팔아버렸습니다. 8월 달에는 사장님이 일부 팔더라고요. 도망가. 절대로 사지 마. 지금까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사장이 가장 잘 알죠. 자기 기업이니까. 실적이 부진할 거니까 팔았겠지. 자, 어쨌든 눈을 감고 최소한 6개월 내지 혹은 1년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주가 조금 조정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불과 일주일 주식이 올라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손실났던 종목 복구하고
그죠? 자, 그랬나요? 한번 볼까요? 뭘 볼까요? 선도정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디서 산 거예요? 대북수혜주. 거기까지 갔었죠? 못 잘랐어요. 못 자른 사람은, 자른 사람은 좋지만 못 자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 여기까지 내려왔죠. 끝났다고 생각했죠. 또 올라갔죠. 기업이 괜찮으면. 어? 또 그랬나요? 대아테아이 한번 보자. 끝났나요? 대아테아이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요. 올라갔죠. 안 팔았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뭐 얼마 차이 나요, 이거? 수익률 얼마 차이 나요? 별것도 아니에요. 안 팔았거든요. 현대로템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 시장이 뭐 어떻게 해서 테마가 끝나서 뭐다 이제 팔고 도망쳐야 됩니다. 안 팔았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뭐예요, 이거? 뭐 쌍봉 잡았으니 뭐니 뭐 테마가 끝났느니 그냥 매수했으니까 들고 가세요. 지금까지 안 팔은 그냥 있거든요. 수익은 그냥 있어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도 그냥 있네. 어떻게 된 거예요? 있잖아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일 팔고 사고 다 누구만 좋아지는 일 벌어요. 증권사만 좋아지는 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강세장 막바지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강력 보유하라. 시장과 싸우지 마라. 진정한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을 뼛속 깊이 알수 있을까요? 이쯤 올라갔으니까 이격 났으니까 끝났습니다. 테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잘랐더니 떨어져서 기분 좋았지. 또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 또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 아무 일도 없네. 그래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마라. 테마? 부실 종목 매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 이쯤 떨어졌으니까. 이쯤 예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했다가 다 꽝이야. 투자자가 매달려야 될 것은 얼마까지 올라갔니, 얼마까지 목표가를 정해야 되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추세를 따라가는 큰 수익을 내는 매매를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조정 타이밍을 일일이 맞추려 하지 말자. 우리는 신이 아니다. 투자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강세장에는 강세론의 관점을, 약세장에는 약세론의 관점을 취하고 비중을 확보했다가 강세장에 갈때 배팅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여러분은 주식이 없다면, 또 두려워서 주식이 없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고 여러분은 부자 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려면 3 내지 5년의 장기 이상의 기간을 보고 그래도 간다면 10년을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 정보로 그거 몇푼 먹다가 여러분은 큰 수익을 놓쳐서 부자가 되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이격 나서 부자. 그 사람들 진짜 부자 됐을까요? 제가 보는데 지금까지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끌려댕기다가 항복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주가는 경제의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거기에 대응할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술뿐 저기 여기다가 보조지표 잔뜩 깔고 제가 여러분을 매매를 시킬까요? 여러분 부자 될까요?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급등주를 먹게 하는 보조지표를 알려주겠습니다.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투자가 가장 차트를 배운다면 가장 단순할수록 가장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보조지폐 다섯 개씩 깔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우리 내만 알고 있는 보조지표를 뭐 급등 보조지표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돼 있어야지요. 그죠? 제가 보조지표 책을 몇 권이나 봤을까요? 근데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죠. 왜 주된 거를 버리고 보조로 가려고 그래요? 주된 거는 뭐예요?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 비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보조지표가 엄청난 돈을 벌어줄 것 같으면, 그냥 이평선 버려야지. 가장 간단한 게 가장 좋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보유한 주식이 기업이 주가가 급락 이후 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급상승을 해주는 건왜 그래요? 좋은 주식이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조건은 대단한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다고 할 보상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황금이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여러분은 원위치입니다. 또 갈까요? 자,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템플턴이 보조지표 어디 깔려 있나요? 어떤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뭐 보조지표로 대박 주는 종목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빨리 들어와. 유혹. 안 들어와? 더 쇼킹한 얘기를 해줄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가 50% 수익장으로 매도했다면, 템플턴의 식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냥 물끄늘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 10% 먹고 5% 먹었습니까? 수백, 100% 이상을 벌고, 가만히 지금도 있습니다. 웅진약품? 웅진제약? 너 팔았냐? 안 팔았습니다. 대웅제약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사가지고 작년 런칭 방송에 왔을 때 사라고 그러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돈만 벌고 있네. 뭐야 이거 얼마 벌었어? 예, 네. 작년 8월 7일 런칭 방송 이후 지금까지 99% 수익 났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럼 1년에 33%씩 벌어준 거잖아요. 대박이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돈을 그냥 벌고 있네. 어이씨, 뭐야? 저 이건 뭐요? 또 이거 주도주 나갔는데 여기다 대고 여기서 또 그죠? 자사주 매입한다고 매수하면 어떻게 죽어요? 주도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대폭락 왔지. 대폭락? 예, 네, 삼립. 대폭락. 주도주가 한번 가면. 반 죽이는 거예요. 어우, 엄청나게 갔다가 12배가 날라갔다가 대폭락. 아유, 다 까먹었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죠? 나 매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천기누설이다. 아, 전문가님, 나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어요? 예. 네. 아,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 이평선 수렴하고 박스권이고 매수했습니다. 어디 올라갔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 왜 잘라야 되는지도 몰라. 나 매수가가 얼마인데 30만 원인데요. 에? 30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인가요? 2만 5천 원이에요? 25만 원. 아니 30만 원을 샀는데요. 아 이제 39만 원뿐이 안 갔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안 팔아요. 그래 들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지. 아 전문가님 어떻게 이거 팔아야 되나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빨리 팔아요. 팔아요? 빨리 팔라고 그러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내가 매수가가 30만 원인데 그까지 9만 원 올라가고 끝났겠습니까? 사람은 매수가만 생각하지. 여기서 올라온 생각 안 해요. 농심에서 제가 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농심에서. 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 팔라고 그랬어요. 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겁나는 거잖아요. 15% 수익 났다가 떨어지니까 겁나는 거, 이제. 큰일 났다 싶어.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매도요? 아, 이게 얼마나 우량한 기회인데 매도를 해요? 부진합니다. 매도하시죠. 그랬더니, 안 잘랐어요. 2천만 원 샀대는데, 여기까지. 아이고, 끔찍하지. 이게 몇 년이야, 지금. 3년 동안 마이너스 나서 지금 본전은 언제 올지도 몰라. 와서 자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올라간 생각은 안 하죠. 자기 매수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7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를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잘안 변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따르릉 따르릉 하고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을 산 의미가 없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옛날 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스마트폰은 멋진 노래를 내가 해가지고 컬러링도 하고 그 멋으로 아, 스마트폰도 사는데 아직도 따르릉 따르릉 하고 댕기고 있어요. 아, 그건 뭐야? 그러려면 스마트폰 사지 말고 그냥 저거 사지. 그랬더니 웃어요. 아이, 그렇게 고지식하냐?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시장은 변해야 돼요. 시장이 변할 때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그죠? 주가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폭락이 오면 반드시 새로운 업종에서 펀더멘털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좋은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고지식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고, 아이고, 전문가님 떨어졌는데 저걸 어떡하나. 시장에 가는 걸 사라고 그러면 그건 안 사요. 에이, 가겠어, 저게. 안 가지. 집까지 이렇게 가겠어. 그리고 안 샀더니 벌써 200%, 300%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쉬워하지.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수없이 겪는 일이에요. 좀더 해야 되는데, 자, 종목 주당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도주를 매수하라고 해도 물려있는 종목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얼어붙어 버려요. 유료 회원이든 무료 회원이든 다 얼어붙어 버려요. 시장의 폭락은 언제나 주도주가 바뀌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폭락에서 기회가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주도주가 가면서 꾸준히 매수할 걸 이렇게 계속 가려도 얘기해도 안 사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큰,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아, 저걸 샀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거? 풍국주 정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시장의 펀더멘털 만들고 가면 순행해서 매수하고 시간여행을 즐겨라. 언제나 조정은 있지만 갈 길은 멀다. 우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종목 진단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죠? 시장은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가 끊임없이 흔들고 가면서 또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고, 폭락하면 또 오고, 폭락하면 새로운 주도주, 폭락하면 또 2000원에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 또 떨어지면 70주 새로운 주도주, 또 폭락하면 새로운 주도주, 또 폭락하면 누가 왔어요? 주도주는 언제나 바뀌면서 대폭락이 올 때마다, 폭락이 올 때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는 건왜 그럴까요? 바로 업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궁금하신 건 여기다 올려주시죠. 채팅창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끊임없는 방법, 가치 투자가 뭔지, 가치가 한 개도 없는 그죠? 부실 종목을 사놓고, 그죠? 그래놓고, 잔뜩 장기 투자한다고 우겨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제 방에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서도 다 까먹어요. 지난번에 전태. 전문가님, 이거 상 나가는데 어떡할까요? 도박스 코리아.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배 터지게 먹어라. 지난 금요일인가요?